안녕하세요. 한국 알테어에서 EDM을 맡고 있는 심정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EDM과 심솔리드의 커플링을 통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입자를 해석하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익스커베이터의 경우처럼 구조적인 그런 해석도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DEM과 FEA의 커플링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인데, 심솔리드와의 커플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때 상당히 간편하고 또 파워풀하게 할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시간이고요. 또 실제로 어떻게 연성 해석이 구동이 되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간단하게 EDM과 심솔리드에 대해서 그리고 연성 해석에 대해서 오버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DM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입상 재료, 입자로 되어 있는 재료들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DEM 기술을 적용을 하십니다. Discrete Element Method가 DEM이고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FEM, Finite Element Method와 비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속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산되어 있는 이산 요소 해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산되어 있는 개별의 입자 요소들을 해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말이나 광물 또 이제 모래, 또 제약에서 만들어진 어떤 알약 등등 파우더 뭐 이런 다양한 입자로 되어 있는 모든 재료들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이런 입자들을 다루고 있는 장비, 즉 이렇게 큰 광물 이송 장비나 또 중장비 그리고 파우더를 다루는 믹서 같은 이런 다양한 장비들의 버추얼 테스팅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구동 조건, 공정 변수나 또 혹은 장비에 걸리는 어떤 하중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멀티 피직스한 환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CAE 툴과 함께 복합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접근하고 있는 그 산업 분야들입니다. 중장비, 헤비 이퀴먼트 분야인데요. 이제 농업 쪽이나 또그 건설 쪽, 광업 이런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입자와 그 상호작용을 통한 그런 물리적인 거동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제철이나 그 어떤 그 광업 이후에 이제 그 광물을 채취한 이후에 여러 가지 공정들, 파쇄를 한다거나 스크리닝 이런 공정들에서도 쓰이고 있고, 또 파우더 같이 미세한 분말 입자들을 사용하는 공정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믹서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또 어떤 알약을 만드는 공정이나 또 캡슐에 분말제, 과립제를 충진하는 그런 공정인데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공정들. 최근에는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분야로 그 EDM과 자동차. 자동차는 주로 EDM이 이 오프로드 환경을 구축해서 자동차의 버추얼 테스팅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DM은 이 알테어 내 유닛 시스템에서 다양한 알테어 소프트웨어와 강력하게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MBD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위한 이 모션 솔브와 커플링을 할수 있고요. 또 동역학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액티베이트와 커플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FEA 구조 해석의 경우에는 옵티스트럭트와 또 커플링이 되고, 오늘 말씀드린 심솔리드와 또 커플링이 될수 있겠습니다. CFD 분야에서 아큐솔브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CFD 툴과 1A 혹은 2A 커플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최적화를 위해서 하이퍼스터디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해석 케이스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 데이터들을 데이터 어널리시스 툴인 저희 날리지 스튜디오를 통해서 다룰 수가 있고요. 또이 분야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필드와 커플링을 할수 하든지 간에 이 멀티피지스한 그 환경에서 구축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효과, 즉 벌크 재료가 실제로 유체와 함께 섞인다든지 또 여러 장비와의 상호 거동이 중요하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를 계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시나리오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뎀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분석과 또 다양한 확장을 할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소개드립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EDM과 심솔리드의 연성 해석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EDM과 이 심솔리드의 연성 해석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함입니다. 너무 간편합니다. 이 다른 그 구조 해석 툴과의 연동과 또 비교가 될 정도로 많이 간편하고 또 신속성이 있습니다. 심솔리드 자체가 해석 시간이 굉장히 빠른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메쉬 프리이기 때문에 정말 그이 해석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 너무나 간단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EDM에서 지금 입자 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호퍼에 입자가 가득 차 있고 이 입자가 스크류 오거 시스템이나 혹은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동을 하면서 이제 이 호퍼나 컨베이어 시스템에 가하는 입자에 의한 하중이 있겠습니다. 그 하중 값을 그대로 임포트를 해서 구조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 EDM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잡한 모델을 그대로 어떤 별도의 클린업이나 뭐 메쉬 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이 임포트 하는 것만으로도 이 작업이, 준비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뭐 정리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필요가 없고요. 또 심솔리드에서 기본적으로 이 컨택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또 별다른 세팅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해석에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에 걸린 시간이 7분 정도 소요된 예제가 되겠습니다. 또 선형, 비선형, 진동, 열 해석, 피로 해석까지 가능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뎀과 연성해서 해석하기에 강점이 매우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솔리드 자체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빠르고 사용하기에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옵티스트로트와 비교한 그런 벤치마크도 있고 또그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런 벤치마크 문제들을 풀었을 때 굉장히 정확한 값들이 나온 그런 데이터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 해석으로 메쉬 작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접근하기 쉽지 않은 형상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조적인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특히 설계자들이 해석을 해가면서 설계를 업데이트해 갈수 있는 굉장히 강력하고 빠른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 입자상을 다루는 그런 산업군의 설계자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보이시는 그 예시는 그 EDM에서
지금 심솔리드로 넘긴 그런 그 형상 파일이 되겠고요. 이 형상 파일에 지금 심솔리드에서 구조 해석을 끝내고 나서 나온 포미세스 응력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입자와 장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EDM의 후처리 아날리스트에서 하중 파일을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뒤에서 좀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심솔리드에서는 그 사용할 해당 타임스텝 어떤 그뭐 예를 들어서 하중이 가장 큰 타임스텝의 경우라든지 또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타임스텝에 해당하는 그 하중 파일을 생성하고 또 그때의 그 지오메트리를 익스포트해서 바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또몇 초부터 몇 초까지의 어떤 그 시간 평균 값을 하중 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받는 어떤 하중에 의한 변형 혹은 응력 분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샌드 블라스팅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샌드 블라스팅의 경우에는 이제 입자들이 그말 그대로 뭐 모래 입자나 혹은 또 이제 금속 입자 뭐 이런 부분들 강도가 꽤큰 입자를 고속으로 어떤 그 표면 처리를 하고자 하는 부재에 발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부딪히고 이 부재에는 그것 그 충격에 의한 그런 응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건 좀 간단하게 모델링을 했고요. 노즐 형상에서 입자가 이제 그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위치에 계속 하중이 겹치게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시간 평균으로 하중 값을 빼서 이 부재가 받는 변형이나 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DM에서의 해석은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입자를 발사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심솔리드에서 하는 작업은 이 지오메트리를 그대로 임포트를 하시고 그리고 물성을 고르고 해석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응력 분포가 되겠고요. 이 응력 분포에서의 디포메이션 변이를 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만 지금 계속 블라스팅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 이제 응력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스 시뮬레이션입니다. 프레스는 입자를 별도의 어떤 이런 그 프레스로 눌러서 하중을 가하는 건데 이때 입자가 받는 하중이 다시 이 하판에 또 작용을 하겠죠. 하판의 모델링이고요. 여기에 작용된 하중에 의해서 이 하판이 변형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EDM에서는 이런 그 포스 분포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심솔리드로 임포팅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포스 분포 하중을 임포트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밑면에 픽스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한 결과고요. 이렇게 적용을 해서 바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린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EDM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아까 볼때 상판이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고 압축에 의해서 하판에 걸린 하중들을 뽑은 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심솔리드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변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이쪽은 응력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선형 해석을 했습니다. 그 구리의 비선형 물성을 적용해서
지금 구리판에 그 입자에 의해서 가해진 비전형 변형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좀더 동적인 그런 해석도 할수 있는데, 익스커베이터의 경우입니다. 익스커베이터의 전체 모델을 한 것은 아니고, 좀 간단하게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버킷만 가지고 버킷의 일정한 그런 그 궤적을 모델링해서 이 버킷에 가해지는 하중 값을 가지고 구조 해석을 했습니다. 입자의 물성이나 그 버킷의 물성은 이댐에서 GemDB를 이용해서 적절한 그런 값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였고, 또 입자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3스피어로 이제 그 골재나 소일 모델링을 할때 3스피어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구형으로 생긴 그런 입자들 그 골재나 소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모남 정도를 어느 정도 구현해 놓은 그런 대표적인 모델링 기법으로 3스피어를 권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팩토리를 이용해서 입자를 채워 놓고 이제 일정한 그런 그 버킷의 궤적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버킷의 궤적 같은 경우에는 그 루프를 이용해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운동을 회전과 또 트랜슬레이션을 반복해서 4초마다 한 번씩 그 익스커베이팅을 하는 그런 동작을 반복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석이 진행이 되고요. 한총 4회 정도 반복해서 이 익스커베이팅 작업을 하게 되고요. 굴착 작업을 하게 되고, 이때 가장 큰 하중이 걸린 부분 그 타임 스텝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게 지금 9초 정도 됐을 때의 타임 스텝인데요. 9초 정도 됐을 때에 지금 그 토양에 익스커베이터가 이렇게 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때의 하중의 분포는 지금 이 그림은 이댐 내에서 본 그림이 되겠고요. 이때의 하중 분포를 가지고 구조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판단하게 된 근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토탈 포스의 그 서메이션 값을 봤을 때 가장 큰 하중이 걸린 영역이 지금 한 9초 정도 됐을 때의 힘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때의 그 포스 데이터를 익스포트하게 되겠습니다. 익스포트는 아날리스트에서 익스포트 데이터 포 심솔리드라는 것을 고르시고, 지금 타임 에버리지도 할수 있고 아니면은 타임 스텝으로 고를 수 있는데, 타임 에버리지로 골라져 있지만 9초에서 9초까지 딱그 타임 스텝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포스가 그대로 익스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파일명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익스포트를 하시면 같은 폴더 내 f.csv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지오메트리도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데이터 투 STL 기능을 써서 이 기능은 지금 EDM 2021.2 버전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나 혹은 파티클 혹은 둘 다를 STL 파일로 익스포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지오메트리 파일들을 익스포트했습니다. 그리고 9초에 해당하는 지오메트리 파일을 익스포트하게 되었고, 이것을 그대로 심솔리드로 임포트를 합니다. 임포트하고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하중에서 그 CSV로부터 하중 값을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임포트하시면 지금 보이신 것처럼 쫙 이렇게 목록이 뜨죠. 이 벡터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하중 값들이 벡터로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쪽 그 힌지 부분에 면을 잡아서 픽스 조건을 걸었습니다. 뭐 이런 조건들은 더 현실적으로 유저가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부품과 함께 있다면은 이제 컨택이나 용접이나 뭐 등등을 고려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중과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해석을 진행했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응력 분포와 그리고 변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다른 유사한 해석을 한 그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리얼한 그런 결과값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구조 해석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EDM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또그 구조 해석과 연동해서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있을 만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몇개 뽑아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PDE 믹서인데요. 이 믹서에 보면은 이런 블레이드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이드에 가해지는 그 하중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 믹서의 그 장입량이 크다거나 또그 파우더의 어떤 그 물성에 의해서 물성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축의 변형 등에 대해서 바로 손쉽게 해석을 통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건 좀뭐 재밌을 만한 건데 골프 그 클럽의 어떤 변형이나 또이 모래와 함께 있는 곳에서 공을 쳤을 때 그럴 때 이제 가해진 어떤 하중이나 이런 것들을 또볼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이 철도에서 이 침목 밑에 그 자갈층을 이렇게 쌓게 되는데 이 자갈층이 계속해서 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지 보수하는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그 장비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이런 부품이 있겠죠. 이 부품에 대한 하중, 그것에 대한 그 변형 이런 부분들을 심솔리드와 연동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목 쪽에서 암석을 파쇄하는 그런 드릴링 그런 장비들의 팁 부분에 가해지는 하중이나 그런 값들을 바로 또 심솔리드와 연동해서 간단하게 구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EDM과 심솔리드의 연성 해석은 굉장히 간단한 프로세스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심솔리드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해석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형, 또 비선형 결과도 보여드렸었고, 또 진동이나 열, 피로 해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입자와 그 맞닿아 있는 장비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하중 조건을 거의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AD 파일에 대한 별도의 클린업이나 메쉬 작업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설계자들도 쉽게 접근해서 해석적인 결과들을 보면서 설계 변경을 해 나가거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DM에서 입자 해석 결과로 얻어지는 하중을 바로 익스포트에서 직접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한,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데이터의 소실이나 그런 부분이 없이 하중 값을 그대로 다 넣어서 바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인 가정이나 그런 스무딩 된 데이터가 아니어서 굉장히 리얼한 그런 결과 값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또 궁금하신 점,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그 스토어나 또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